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킹오파 한중전 해설하러 왔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룰은 6명 대 6대 6이지만 5명 앞에 5명은 중국 선수들은 랜덤으로 하고 대장만 8개, 네, 나머지 선수는 7개. 네, 안녕하세요 세사매님. 아, 예. 예, 중국 아이디, 이번에 대회 아이디가 아주 끝내주시더라고요. 누구요? 아, 예. 그게 네임들이 1점 받은 아이디라. 아, 그렇죠. 오늘 데이고만은 제가 그때처럼 털어드릴게요. 뭐, 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좋은 경기 보여준다고 그런 말밖에 할 게 없네. 아,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이치님. 예, 예. 데이고 선수랑 스플레이 한다는 게. 아. 제 롤 모델이거든요. 저의 기관탄이 이렇게 만들어진 장군입니다. 아... 솔직히 저는 항상 다 사이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팬분들. 안녕하세요. 아, 신사님. 아,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그렇죠. 팬덤 뭐, 다 쉽게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재밌게 봐주시고, 뭐, 누가 뭐, 잘하건 못하건 다 똑같이 이렇게 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벤트전이니까. 예.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 오케이. 컨디션 어떻습니까? 걱정? 네. 예. 예. 지금까지 동네 형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리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포인 하나하나 되게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예, 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경재민님의 네. 유행어 쌤통이 있다고 해주실 건가요? 방송에서요? 다 이기고 멘트거든요. 나서?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쌤통이 있다고 예, 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형도 예. 털이 원래 없지만 그렇죠! 맞죠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귀여워요. 그렇죠. 예. 순수하고 꿈을 꿨는데 이기는 꿈을 꿨어요. 그렇죠. 보통 꿈은 반대라 그러는데 오늘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원거리 강판 뛰지 말라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말리고 있어요. 데이프에 저런 거 좋아요 필살기 들어가고요. 아무때나치 어퍼툭스 로고트는 아까랑 똑같아요. 원거리 강판 아베이 들어가고요. 누구나무까지 들어가네요. 와, 이러면 나이스. 딱 최고. 마무리되네요. 와 세상에님 최고. 좋고요. 좋고요. 하나이스 타격잡기 좋고요. 약자무까지 확정하면서 길을 거의 모읍니다. 타격잡기 나오고요. 와 더 많이 나는 거였네요. 그래서 점프 여기서 치면 좋아요! 그렇죠! 다행이다! 와. 안구를 놔주고 있어요, 와. 아유, 진짜. 아, 일단은 뭐, 좀 강발, 좀 약발. 그렇죠. 이런 싸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들어가고. 와! 전설력 좋아요, 전설력. 오, 약간 좋고요. 박해 좋네요. 이러면 거의 끝났죠? 끝났죠. 좋아! 점프 치기. 점프 강발. 와 좋네요. 이러면 끝났죠. 기폭하면요. 아 좋아. 야 가고요. 점프 방금 좋네요. 와 데미지 많이 뽑고 있습니다. 좋네요. 와 왜 본인이 장풍녀가 왜 베스트 캐릭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불기 다음에도 파이널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실수했어요. 데이크 선수가 PC방이다 때려주면서 데미지 많이 뽑죠. 연타를 해줘야 데미지가 더 나옵니다. 희망이야. 이러면 그만 힘들어지죠. 와! 점 강손! 원거리 강손? 원거리 강손! 원거리 강손! 원거리 강손! 빠따 다섯 대 맞았어요! 빨래!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렇죠! 오! 제가 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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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이겼어! 고로 이겼어! 고로 새끼 이겼어! 고로 새끼! 아 여기 손톱 깨졌어! 왜 하필 너무 열심히 해서 손톱 깨졌어! 좀만 연습 더 했어도 잘했는데 진짜 좀만 더 연습했을 수 있어도. 와 또 잡고요! 또 한 번 잡고요! 설마! 세 번 당했으니까 세 번 돌려줘야지. 세 번 당한 거 세 번 그대로 돌려주네요? 이겼어! 아! 네 번 돌려줬다! 우와! 어? 어? 어떻게 시작한 건가? 시작한 거예요. 나이스! 와! 와! 더 특이한 거는 이치님은 스틱을 안 써요. 키보드 유저입니다. 키보드 유저 이치입니다. 키보드 유저고요. 바이스는 원거리 강손밖에 없어요. 그전에 돌아갈 거예요. 좋아요! 와! 와, 패켓! 패켓! 와, 약대부 또 한 거라고요? 와! 와! 좋아!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와! 황불기로 천천히 쪼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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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경기님 멋있다! 으아! 아! 아! 야! 존나 잘해! 경림이 존나 잘해! 야! 이게 경림이지! 아이엠 왜서? 당구? 와! 가자! 아무 기술도 안 남았다. 타격이 좋죠. 와, 좋네요! 지뢰지까지 확정이고요. 약점을 질렀고요. 데미지 반 정도 뽑았어요. 이 정도면 성공했어요! 그래! 그래. 와! 제가 말씀드렸죠, 보러. 여러분들. 형 강발? 좋아! 와, 이걸 이렇게 장국 시리죠. 장국 시리. 가보. 와, 이걸 경림이 선수가 또 해내네요. 그렇죠. 와, 때려주면서 와리가리 점프 감성 망치. 다시 한번 강하오이로 때려주는 경림이 선수고요. 압박이 굉장히 매섭네요. 원거리 장발까지 안정적인. 가자, 그러면. 와. 야,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장국 시리. 와, 철구 돌리기! 그 장관 중에 가장 이쁘다는 피크 장관! 끝났죠, 이러면요! 야! 야. 요새 동네 형이 요 며칠 연습했어. 많이 연습했어. 점 12? 좋아. 이러면 끝났죠. 계속 기를 모읍니다. 계속 기모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소욱 선수도. 이거는 키오파의 할아버지가 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키오파의 신이 와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레버 나가야 돼요. 저럴 줄 알았는데. 돌았다. 와, 전기할 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크리스가 어퍼 안 써주면 가능합니다. 와, 크리스가 어퍼를 안 써주면 가능한데 여기서 나이스! 신데이크다 사이! 야, 이거 신세인데요. 신데이크다 사이 잘 막았어요. 와, 뭘 만지네 자꾸. 뭘 허공이라고 만지는데 반응이. 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저 연타 잡기 세계 신기로. 세티아 씨 계속 이상하게. 아! 아! 제가 좋은 의미로 이거라고 좋은 의미로 이거 도로를 잡는 법 다 알아. 우와, 쫄았다. 으, 죽여버려. 와, 드디어 나네. 이게 고로야. 이게. 지금 핵폭탄 맞았어요. 핵폭탄이야. 무슨 뭐야, 확정이죠? 아, 기분 자체 못 풀죠? 제가 봤기에 소녀는 손 났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정도만 더 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그리고! 소녀! 동네형 연타 잡기는! 대박. 와. 오, 미친놈! 오, 미친놈! 아주 미쳤네, 아주. 아, 존나 잘한다. 아,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축사나 이런 선수 강수를 안 나이스! 공기차별까지 좋고요. 친구. 그렇죠. 이러면 방법이 없죠. 제가 밖에 치면 안 됩니다. 야, 아, 좋아. 그렇죠. 마지막엔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들어가고요. 와. 잘한다. 와, 슬라이딩 예상해서 제자리 점프 간 거 같아요. 잘한다. 밖에 치고요. 와, 아무것도 없지. 신생다가. 와, 이거 진짜 방금은 좋아요. 선 강손. 할 게 없거든요, 사실 하이데로는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보민축필 맞고요. 하고요, 필살기 쓰고요. 이러면 할 게 없어요, 하이데로는. 답이 없어요. 이러면 답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를 토네도 데이프 노우 다 참가했는데 우승했다고 하더라고요. 5강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너무 침착하게 하네요. 형이랑 어울리는 버전인데, 제가 봤을 때. 형, 경험 많은 형이 버전이기 때문에 존나. 내가 본 베니마르 팀이 가장 완벽해. 미쳤다. 베니마르 미쳤다. 뭐가 중요한디? 우선 베니마라 앞에서 뭐가 그리 중요한디? 누군가 그랬어. 에논에 좀 더 업그레이드 형이 우선이요. 저랑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다가 봤을 때 형 많이 업그레이드. 어퍼 답니다. 와, 이거 노렸네. 야, 이거 OX 퀴즈여서 어쩔 수 없어. 이게 도박이죠. 이 괴물들 상대로. 이 괴물들 상대로 진짜. 필살기. 좋고요. 분신 초패. 끝났어. 끝났죠, 이러면요. 자, 끝났어. 끝나면서 다음. 와. 싶으면 야! 맞죠? 와! 진짜 나왔어! 난 저거 알지! 근데 여기서 봉인 초피를 한번 뽑아줘야 되고. 와! 미쳤냐? 처음 봤다, 처음. 키가 올려가지고. 아, 약대형 잘 질렀다, 진짜. 와! 아우! 게임에서 절대 칭찬이 짜증난다. 약 잡아봐요. 욕 같다. 욕 같다, 약 잡아봐라.
짜증난다. 그렇죠. 신데쿠다카이. 신데쿠다카이. 와! 눈까지 따라주고 있어요. 따라줍니다. 눈까지 뭐? 따라줘요. 좀 신이 각해 치겠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와. 신으로 크리스를 이겼어. 박해고리가 끝나자 이러면요. 이거 박해고리 이거 확정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도 30점을 따네요. 이렇게. 아 이거 실수예요. 아 이거 값을 계속 낼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실수한 거예요. 아 이거 신선 선수가 낙범이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건요. 자 신선의 마지막 목숨 열렬히 응원합시다. 그렇죠. 마지막 목숨이에요. 끝났어요 양화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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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나이스! 끝났어. 아 기 제일 많이 오르고 하고요. 투바퀴 투피 실패하지 마는데 후련이 실패를 안 했지. 와! 오! 와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 여단수치에서? 신선 현재 15점째. 와 어플 또 때렸어요. 와! 대단하다. 안 돼! 그냥. 와! 나! 좋아! 와, 마찬가지 않았네요. 용이 일어나! 네. 신선이 8점 때문에 우린 2배. 와! 끝났죠? 아! 어쩌지? 왜? 왜? 아! 스트레이트 첫 판부터. 강품? 와! 뭐야! 이는 상대 5개긴 해요. 안장발? 와! 그럼 넘어왔어요. 이게 신선으로. 그렇죠! 85개로 뭐에로 때려주고요. 그렇죠! 75개! 나라 찍고요. 2,000원 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어, 이러면. 야, 이거 끝났어요! 와, 이제 2점 남았어요. 2점 남았어요, 2점. 28일 중국 감정대에서 벗어나게 하나? 와! 뭐에로! 와! 와! 안장한발 중단! 와! 와! 쩐다! 42대 40! 이거 지금 일단 마지막까지 왔고요. 매치 포인트예요. 너무 걱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한시 너무 비행기 못다. 형부신이 자꾸 쓰겠죠? 와! 이게 마지막이 나네! 와! 아, 진짜. 와, 저게 역가드가 나네. 저게 될 수도 없지.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피해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와, 이게 어쨌든 그래도 한 번 기회는 더 있어요. 좀 광수? 진짜 전농도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와, 좋아. 아니야, 몰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 아! 그래도 많이 뽑히고요. 두 번째 킥. 아, 좋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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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줘. 아 이 싸움에서 진짜 해낼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잘했습니다. 진짜 신선 만세. 이긴 거 이긴 거 신선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 신선님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와 킹오파 곧바로 한중전 1점 차로 아쉽게 한국이 43대 42로 아쉽게 졌습니다. 아니 동점이니까 디스 아니야? 맞네. 맞네 디스 맞네. 아 형님 맞습니다. 다음에 한중전 하면은 필살적으로 연습할게요. 다음에는 핑계대신 안 되겠네요. 오프라인이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한국 우선 투구들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쪽으로 이거 말고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효과 9파 한중전 해선 최동훈 그리고 현수경에서 그리고 배론 김동률 배론 김동률 감사합니다.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